필리핀에서 생활하다가 형편이 어려워지면 정말 한국보다는 10배, 20배 더 어려운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. 지금 당장 잠자리, 다리 펴고 잘 만한 곳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,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모질어지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필리핀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했을 때 냉정하게 거절을 하면 자기는 죽을 각오로 창피함을 무릅쓰고 외국 땅에서 그것도 한국 사람이라고 도와달라, 도와주십시오. 너무너무 지금 생활이 비참하니까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냉정하게 거절했을 때는 정말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이 밉다,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. 손을 내밀었을 때 냉정하게 뿌리치는 그런 경우를 겪은 사람을 봤습니다. 예전에 한국 사람이 워낙 배가 고파서 한국 식당에 가서 무전치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계산을 할때 한국 사람이 주인인 식당인데 계산할 때 되니까 주인이 자리를 비켜버렸답니다. 그래서 일단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주인한테 자기 사정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주인이 자리를 비켜버리고 가드한테 얘기를 했어. 바랑가이를 불러라. 그래서 바랑가이에 끌려가서 무단지식으로 구치소에 있다가 영어가 짧아서 재판을 받을 때 yes, no 잘 모르니까 yes라고 해서 guilty냐 그래 내가 guilty다 이렇게 해서 실형을 1년 정도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마닐라 교도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가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었다. 정말 한국 사람들이 매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외국 생활이 정말 각박하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. 외국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또 한국 사람이지만 가장 또 그립고 가장 힘이 돼주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교민사회가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마음적으로도 각박한 것 같습니다.